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현대차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베이징 현대 1조 2천억 원의 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동화에 속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현대차가 사실 중국 사업은 거의 접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현대차가 중국 사업을 접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020년 대비해서 무려 169%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체 승용차 중 15% 수준을 차지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차 판매 전략을 수립을 했고 현대차의 빠른 진입이 현재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해 들어서 이 현대차의 주가는 18%가 넘게 빠졌는데 이 코스피 낙폭에 거의 두 배 가깝게 빠진 상황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공급망 이슈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현대차를 1조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이 공급이 회복되는 만큼 완성차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현대차 반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에 추천주로 제시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증권사가 추천주로 제시를 한 기업이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가에서 어떤 종목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추천주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8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수급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커졌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업 매출이 안정적인 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외부 변수로 이 반등 과정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광고, 커머스 등의 실적이 견조하다는 것에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네이버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인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덕산네오룩스는 주가가 6%가 넘게 뛰면서 44,550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3거래 연속 덕산네오룩스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증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덕산네오룩스 이번 주 추천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레드 시장 확대 수혜와 스마트폰 소재 국산화 모멘텀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사실 덕산네오룩스 오룩스의 실적이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DB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향 매출 둔화의 우려를 선반영했다라면서 밸류에이션이 현재 굉장히 높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5만 1,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펄을 24배로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덕산네오룩스 이번 주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는 6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요. 개인 투자자는 지난주에도 매수세가 계속됐고 한 달간 삼성전자를 무려 3조 원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난주에 긍정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신성장 로봇 등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주가 영향은 미비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사업의 부분이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내려온 상황이다라는 현재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권사에서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면서 경기 위축 등 매크로의 변수가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낙폭 과대주임은 확실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